귀엽고 상큼한 국민 욕동생 김슬기, 팔색 조매력의 꿀언니 이하니, 훈남 배우의 개부를 잇는 권율 씨까지 각기 다른 개성의 세 배우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명의 주연 배우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을 무대로 펼쳐지는 토종 애니메이션 달빛궁궐의 목소리 연기를 위해서인데요. 신들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한 소녀의 환상적인 모험담을 담았다고 합니다. 메아부인은 사실 그 숲의 예. 주인이기도 한데 야욕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여성. 어머. 어. 느낌 있죠? 네네. 원 역할을 네. 맡으셨고 와 잘생겼고요. 저는 네. 미스테리한 다람쥐를 맡았습니다. 싱크로율 100%입니다. 네. 예전에 저 다람쥐 하나가 이제 목소리 연기였다고. 다람쥐 하면 사실 김승민 씨인데. 저 꼭 애니메이션 더빙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 소문을 이루셨네. 축하드립니다. 조량가. 진짜 다람쥐 목소리 같죠? 이 배우들의 실제 이미지와 딱 맞는 목소리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였습니다. 여자이면서도 은혜를 베풀었더니 거짓으로 날 모함해? 애니메이션 속 대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호위무사다 보니까 액션씬이 많았어요. 예. 기합의 종류를 제가 네. 살짝 그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어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칠 때는 파. 파! 파! 피읍 받침을 해라. 피할 때는 피읍 받침을 어떻게?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길을 돌려놓는 제대로 배우셨군요. 막을 때는 점프할 때는 참. 이런 느낌이군요. 네. 자, 그리고 김슬기 씨는 이번 애니메이션에서 변신송이란 거를 부르셨다고. 그냥 귀여운 동료 같은 네. 거예요. 살진 욕만 잘하는 줄 아셨죠? 노래 실력도 대단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만능 재주꾼임을 증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며 성령 너무 좋아요! 야. KBS 창작 동요제 대상 수상 김슬기 양입니다. 어,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어쩜 그렇게 그러니까요. 청아하게 우와. 담배 안 피우나? 어이구. 농담이겠죠. 요즘 랩을 즐겨해요. 어 랩. 자 MC 슬기 랩 한번 들어볼까요? Drop the beat. WHY. Give me now. Give me now. 노래에 비해서 랩은 좀 많이 슬기 씨 깜찍한 랩 잘 들어봤고요. 아 좋습니다. 권율 씨께서는 두 분과 네.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하니 씨야 뭐 평소에 잘 알고 워낙 또 활달하기도 하고 메아부인 역할을 맡았지만 네. 굉장히 심성이 바르고 착하고 아, 이 캐릭터와는 다르게 찍고 싶으니 네. 같은 샵이었어요. 예. 네. 샵을 떠나셨더라고요. 어 옮기셨구나. 네네네. 뭐 그 정도까지의 정보. 별로 안 친한 얘기죠. 자 지금부터는요 이미지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학창 시절에 인기가 가장 많았을 것 같은 사람. 오 김승기 씨 두 표. 이게 뭐지? 오 실물이 진짜 예뻐요. 맞아요. 네. 네, 별 때마다 놀라요. 어쩜 저렇게 피부가 또 예쁜지 남자 친구들도 엄청 대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김승기 씨는 권율 씨 뽑으셨죠? 네. 잘 생기셨으니까. 누가 봐도. 네. 가만히만 서 있는다면 정말 너무나 왕자님 같은 행동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한 씨가 얘기하셨듯이 예. 한 달 정도 인기 있다가 네. 4월 달부터 조금 식기 시작하는 아~ 인터넷 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제가 된 사진들 몇 가지를 저희가 좀 골라왔어요. 자 이하니 사진, 자 이 사진. 아 이 크로아티아 여행 가셨을 때 사진이에요. 이건 진짜 화보 사진인가요? 아니면 그냥 찍으신 사진인가요? 네, 친구가 찍어줬어요. 와, 막 찍어도 화보가 이럴 때 하는. 그렇지 않고 친구가 사진 찍을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자, 권율 씨입니다. 기억하세요? 춤도 잘 추세요? 춤이 기가 막혀요. 영화에서 밤무대 소방차로 활약했던 권율 씨. 앞으로 인터뷰 때마다 이 영상 나오겠군요. 사통 소방차 역할. 소방관. 직접 한번 보시죠. 아 좋습니다. 정말 영화가 잘 되면 나는
이런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다. 뭐 약속 한번 해볼까요? 관객분들 계신 곳에 가야금을 들고 가서 원하시는 라이브로 라이브로 판소리든 악기 연주를 하겠습니다. 야. 무료로? 무료로. 동전 던져주시면 가겠습니다. 한가위에 맞춰서 아름다운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달빛 궁궐이 개봉하니까요. 꼭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개봉! 네, 올 추석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